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서로 낯을 너무 가려서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찍었어요. 서예지에 관한 과거 영상들이 양파처럼 까도 계속 튀어나오고 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이준기와 정이루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서예지에게 덕할같이 행동했던 연예인과 서예지가 보인 반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도연에게 무례하게 개춤을 시킨 것뿐만 아니라 신동엽에게 개인기를 보여달라고 하고, 가만히 있는 조세호에게도 세호 씨가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네티즌 쓰신 건데 그 슈퍼주니어 노래로 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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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뻔뻔하게 시키려고 했다. 내가 내 이에 김구라는 대놓고 비판했다. 이후에도 신동엽, 김구라가 서예지가 반전 매력이 있다면서 입을 막 놀린다. 거침없이 막 시킨다고, 버릇이 없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좀 차분하게 하라는 식으로 첫 진행 소감을 묻는데 오히려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한다. 이에 보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신동엽. 나중에 서예지는 신동엽이 자신이랑 잘 맞는 이유가 사인을 잘 준다고 하면서 장도연 때 개춤을 시킨 것이 마치 신동엽이 시킨 것처럼 핑계를 댔다. 또한 최근에 지드래곤과 뮤비를 찍었다는 말에 평소와는 달리 상당히 멋쩍은 미소를 짓기도 했으며 번호도 모른다고 했다. 최근에 지드래곤 씨가 뮤비. 지드래곤과 함께 찍은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에서는 상당히 달달한 모습과 비공개 신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여기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 이전 영상들을 보면 촬영 현장에서 애교를 부렸던 서예지는 지드래곤에게 꼼짝을 못했다. 비만의 신도 또 지드 씨가 쳐다보는 장면들도 서로 말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큐 하고 들어갔던 거라. 지드래곤은 연기만 했고 말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인터뷰에서 지드래곤을 비꼬기 시작한다. 뮤비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지드래곤 씨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서로 낯이 너무 가려서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찍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연인 어색했어요. 관계네. 연기자면 연기만 해야 되는데, 서예지에게 보였던 지드래곤의 행동이 시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